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건국전쟁 영화를 봤고요. 오늘은 길 위의 김대중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DJ가 태어나서부터 1987 민주화 운동할 때까지의 어떤 역경을 다뤄놨거든요. 그 와중에 중간에 다섯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네 번이나 국회 낙선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놔서, 그래서 굉장히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현대사 이야기 다 나와요. 45년 광복,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4.19 혁명, 5.16 군사정변, 삼선개헌, 유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1987까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현대사의 큰 사건과 이분이 다 같이 함께 해왔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오직 국민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셨으니까 참 훌륭한 분이지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 있다는 걸 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어쨌든 잘 만들었고 영화값 아깝지 않습니다.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DJ가 해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룬 것과 동시에 가장 짧은 기간에 민주화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델이 되는 나라이지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 이렇게 자유롭고 민주화된 우리나라에 지금 살 수 있다는 이 자체, 저는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피와 그리고 노력의 땀 결과 지금의 민주화 됐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운동 해오신 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화는 1987만 다뤄놨습니다만 뒤에 가서 1997년도에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DJ가 당선이 되죠. 그래서 제 15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업적을 살펴본다면은 먼저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뭐죠? 97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 맞습니다. 바로 YS 정부 마지막 해에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환 위기가 닥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DJ 정부는 국민의 정부란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뭉칩시다 해가지고 IMF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금모으기운동을 했었지요. 아마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거기다가 원만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실기업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썩은 거 도려내야 되니까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세 번째는 달러가 없어서 부도났으니까 바로 달러 외환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과 투자 개방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3년 만에 우리가 극복 해내거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알려져 있어요. 국민들의 힘이 되겠죠. 다 같이 뭉치는 거. 얼마나 우리 국민 대단합니까? 그죠? 두 번째는 또 뭐 업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김정은하고 저 새끼가 자꾸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는 바람에 배신 때려가지고 지금 현재 크게 빛을 못 봅니다만은 그래도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평화 무드 이런 걸 만든 것에 대해서는 훗날 아마 되면은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또 세계적으로 IT 강국 아닙니까? 인터넷 전국 다 보급했는 게 누구냐면 바로 DJ 정부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의 편리함, 통신에 대한 편리함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하나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정치인들에게 고함해서 이거는 여당, 야당, 특정 정치인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국민들도 함께 생각해봐서 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DJ는 대통령 되고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기존 정권에 대해서 뭐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럼 넬슨 만델라도 그랬듯이 남아공에 이런 통합의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 어떻습니까? 여야 간의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고,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너무나 갈라치기가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 제발 DJ 정치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뽐받아서 통합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갈라치기 하지 말고 얄팍한 술수로 표 얻기 위해서 자꾸 갈라치기하는 이런 인간들은 정계를 떠나라고. 그리고 다가올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보는데 제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가르칩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뭐지요? 아이들아 정직해라, 알았지? 거짓말하지 마라, 도산한 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우리 민족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 다 하고 정치하고 이러면은, 야, 나쁜 짓 해도 괜찮아. 네 정치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소망하건대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그리고 범죄 경제 이런 사람들 정계를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없어도 잘한 사람 많거든. 도덕성을 갖추고 능력인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기회를 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우리가 상종해서 안 되는 두 부류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 미안해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거는 인간 파렴치야. 그런 사람들은 정계를 다 떠나고 최소한 좀 도덕성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좀 지도자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바고 앞으로 우리가 총선인데 눈 크게 뜨고 보자고요. 이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모델이 될 수 있고 진짜 지도자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 되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듭니다.